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출소 후 처음으로 해외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미국 파운드리 신공장 투자를 결정짓는 것은 물론 코로나 백신 확보까지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연결해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조 원이라는 규모의 투자 결정이 어떻게 결정지어질 것인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런 AI부터 백신까지 어떻게 또 챙길 것인지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죠. 자, 김종호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보도부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또 출국을 했죠. 네, 이재용 부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해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8월 가석방 출소 이후 첫 해외 출장인데요. 이 부회장은 먼저 캐나다의 삼성 AI 연구센터를 방문한 뒤 미국으로 넘어가서 신규 파운드리 공장 투자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반도체 공장에 약 20조 원이 투자되는 만큼 최종 결정을 앞두고 환경이나 부지 등을 직접 살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맡긴 모더나의 최고 경영자와도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출국에 앞서 모더나의 관계자를 만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보스턴에도 갈 것 같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미국 보스턴에는 모더나 본사가 소재해 있는 만큼 차질 없는 백신 공급을 위해 관계를 다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출장을 계기로 이 부회장의 대외 경영 활동이 재개되면서 유삼성을 향한 발걸음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공격적인 행보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출장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에서 역할이 대규모 투자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본인만의 역할 이 두 가지는 이재용 부회장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인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 역적 사브리스크에 대한 자신감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 연말 인사와 관련해 대대적인 인사제도 개편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인사평가와 같은 기존 방식의 변화를 준다는 방침인데요. 이 역시도 이 부회장의 뉴 삼성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돼 재계에 큰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